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베란다 정원의 풍경을 담아봅니다. 주말이라 베란다의 꽃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도 하고 하엽도 떼주고 또 재배치도 한번 해보려고요.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먼곳 구석탱이 아이들은 물마름도 있고 또 하엽도 잔뜩 져 있고 그래서 또 마냥 구석탱이 자리만 보존하라고 하면 또 꽃들이 서운해하잖아요. 식물에도 반려라는 단어가 붙여 불리우는 이유를 요즘 실감하는 중이에요. 지난 영상에 제 채널의 찐팬이신 한 구독자님이 희선이네 정원엔 몇 종류의 제라늄이 있을까요? 하고 댓글로 물어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격 유형 MBTI가 ESFP예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한 기쁨을 더 중시한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의 고통이나 소모를 싫어해가지고 덜렁거리고 또 건망증도 있고 해요. ESFP의 장점은 사랑은 돌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애정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도 한다는데 그건 조금 맞는 것 같긴 해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노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사도 다양하기도 해요. 뭐 끝까지 마무리를 못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런데 진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 이 얘기를 하려고 MBTI 성격 유형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몇 개의 제라늄이 있는지, 뭐, 삽목이도 일명, 뭐, 귀둥이, 흔둥이, 뭐, 가리지 않고 막 섞어 놓고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쁘고, 귀엽고, 뭐, 앙증맞고, 이런 것들, 진짜, 어른 같지 않게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제라늄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복잡한 거 싫고, 감정 소모 이런 거 싫으니까. 그래서 저와 반대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들을 은근히 좋아하고 또 많이 신뢰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4월의 끝머리에 와 있네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라는 어느 시인의 식기가 생각이 나는 아침이에요. 이순의 나이에 접어드니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고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이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제 제가 동탄 사는 꽃동생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아주 건강 밥상 있죠. 그걸 마주하고 이런저런 얘길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 동생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님 댁 베란다 정원 영상 찍었던 그 꽃동생인데요. 그때 마땅히 뿌리 내린 제라늄 삽목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식물 하나 안 들고 빈손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못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만나면 꽃 이야기로 서너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또 그러면서 희선이네는 유독 귀한 인연들이 많이 있어요. 자주 연락하면서 시시콜콜 얘기하진 않아도 언제나 그 마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기에 제가 너무 요즘 행복하고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베란다 창문에 이제 슬슬 발을 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여기가 햇볕이 너무 강해서 진짜 제라늄 물마름이 너무 심해갖고 물시중 들다가 등골 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차단을 좀 시켜주려고 발을 쳐주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쳐야 될 때가 됐고 또 이리저리 미루던 베란다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또 그것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소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좁다란 베란다가 복작복작거리니까 아우 막 마음까지 뒤숭숭하니 복잡한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베란다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꽃들도 조금 재배치를 해서 너무 구석진 데서 손길을 못 받는 아이들을 앞으로 좀 빼고 또 그동안 예쁨을 받았던 아이들은 좀 뒤로 밀어주면서 골고루 사랑을 주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기준이 없어요. 뭐 귀둥이라서 가까이 두고 흔둥이라서 멀리 두고 이렇지 않고요. 그냥 제 손길이 닿았던 부분에 있던 아이들은 조금 한쪽으로 밀어놨다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식도 편애하면서 키우면 안 되듯이 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아이만 정말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그 제라늄만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면 다른 꽃들이 슬퍼하잖아요. 반려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이제 우리들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제라늄인데 선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희선이네는 어쩌면 그렇게 꽃볼이 커요 그러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햇볕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는 진짜 하루 종일 들어와요. 남향이거든요. 정남향에 앞에가 조금 이렇게 툭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어서 가로막지를 않고 그리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실 때 쓰던 알갱이 영양제를 저를 좀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안 계신데 알갱이 영양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 있죠. 그런데 죄송해요.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자꾸 눈물부터 나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좀 희한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저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이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을 새가 없이 눈물이 먼저 나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또 정도 많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제가 좀 다정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아침 아유 진짜 덩치 크고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상하게 살짝 눈물바람을 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아유 그냥 봐주세요. 예쁘게. 맨날 봐달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행복의 꽃밭을 함께 건의로 봅시다 이러면서 제가 끝마치려고 했는데 에이 틀렸어요. 근데 진짜 울다가 웃다가 희한하죠. 항상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지만 꽃을 키우면서 고운 인연들을 만나는 일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꽃이 좋아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꽃이 주된 게 되면 안 되고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3, 4년 전에 꽃친구, 꽃동생, 꽃언니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 진짜 자주 소통하거나 뭐 자주 연락을 해서 미주알 고주알 뭐 일상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도 항상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 동생들이 생각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이거나 한 번쯤 연락을 해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세상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하고 화답을 해주는 꽃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라늄을 키우면서 사람을 얻었다는 거, 사람을 만났다는 거,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에 제가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꽃친구, 꽃동생, 꽃언니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꽃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일상을 4월 한 달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또 좋은 곳에 꽃동생하고 꽃언니하고 가서 꽃밭 구경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왔거든요. 이렇게 지내는 삶이 행복이지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이런 마음을 구독자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또 부족하고 작고 여리지만 볼품없는 흔둥이지만 나눔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5월의 나눔은 5월 10일 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뜨거워져서 보내려면 또 빨리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추 박스처럼 나눔 받았던 삽수가 이제 제법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뿌리 나온 것들로 잘 챙겨가지고 5월 초순 중에 제가 나눔 영상 올려드릴게요. 잠깐 아버지 얘기하다가 살짝 울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거 다 예쁘게 봐주실 거죠?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저 이제 열심히 베란다 청소하고 제라늄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꽃을 조금 많이 뺐어요. 정리하다 말고 여러분들과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그래요. 주말 즐겁고 예쁜 곳에 가셔가지고 많이 웃으면서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